Hi guys, I'm Gia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꺾어볼 문장은요, I listen to his song입니다. 여러분 다들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끔씩 뭐 밤에 잠이 안 올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딱 들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또 잠이 슬슬 올 때가 있고, 또 뭐 우울한 느낌이 있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좀 이렇게 기분 좀 업시키고, 이렇게 음악이 주는 어떤 이 즐거움, 어떤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I listen to his song, 나는 그의 음악을 듣습니다. 요걸 가지고 다섯 가지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가 제 노래를 듣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뭔가 내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음반을,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가 내 음악을 들었는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대답은 I asked if he listened to my song입니다. 자, I asked if,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ask if예요. 자, ask는 묻다고, if, 원래 if 하면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ask랑 같이 붙이면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I asked if, 그러면 뭐뭐인지 물었다가 됩니다. 뭐인지? 그가 내 노래를 들었는지. 그러면 I asked if he listened to my song이 되는 거겠죠. I asked if he listened to my song. 자, ask if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뭐뭐인지 물었다. I asked if he wants to have a meeting with me. 그가 나와 어떤 미팅을 갖고 싶기를 원하는지 내가 물었다. 뭐 이런 식으로 ask if를 써가지고 뭐뭐인지 아닌지 물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ask if 패턴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앨범을 냈어요. 또. 근데 그 사람의 음악을 너무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의 음악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 기꺼이 뭐뭐 할 용의가 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잠깐만. I'm willing to listen to his song입니다. 자, 포인트는 바로 be willing to. 이거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I'm willing to help him. 저는 기꺼이 그를 도울 용의가 있어요. I'm willing to meet him. 저는 그를 기꺼이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 willing to, 그러면은 기꺼이 뭔말 용의가 있다. 요 패턴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의 음악을 좀 들을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뭔말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이때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음악을 들어볼 좀 시간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3, 2, 1. 아, 잠깐만. Can you make time for listening to his song? 입니다. 자, can you make time for? 자, 요 패턴 되게 중요해요. make time이란 말이 시간을 만들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시간을 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an you make time?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for, 뭐뭐를 위해? listening to his song. 그의 노래를 들을 좀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좀 3분, 4분만 시간 내주시면 되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Can you make time for me? 좀 저를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make time for working with me? 저와 좀 일할 좀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Can you make time for? 뭔말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내 취향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거가 싫은 거가 있죠. 자꾸 이제 누군가가 음악을 들어보라 그래요. 근데 난 정말 그 사람 음악 나랑 취향이 안 맞는 겁니다. 아,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노래 안 들어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여러분, no offense, but I don't listen to his song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no offense. 원래 offense란 말은 공격이라는 의미죠. no offense, 당신을 공격할 용의가 없어. 당신을 뭐 해야 할 용의가, 당신을 뭐 기분 나쁘게 할 용의가 없어.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no offense, but 그러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공격할 용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no offense, but I don't eat lunch. 저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그냥 점심 안 먹어요. 당신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원래 점심 안 먹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혹시나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할 때는 No offense, but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된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 대망의 다섯 번째. 우리 보통 아, 뭐 하는 게 진리지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그래 금요일 밤에는 치맥이 진리지. 아, 자 야구 경기장에서는 뭐 치킨과 뭐 콜라가 진리지. 뭔가 하는 거가 딱 딱이다. 가장 좋다. 진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의 음악을 듣는 게 진리지. 3, 2, 1. 지난번 Listening to his song is the way to go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the way to go예요. the way란 말은 길이죠. to go는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즉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 하는 게 진리지. 어? 야 1인 떡볶이 with someone is the way to go. 뭐 누군가랑 떡볶이 먹는 게 진리지. 뭐 여러 가지 많이가 있죠. 뭐 아 horror movies. Watching the horror movie is the way to go. 야, 그 무서운 영화 보는 거가 진리지. 우리가 항상 뭐 하는 거가 진리다 할 때 something is the way to go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다섯 가지로 꺾어봤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그냥 I listen to his song. 저는 그의 노래를 듣습니다. 정말 세상 간단한 문장인데 이게 살짝 꺾이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 꺾기는요 물론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꾸 꺾어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이거를 이렇게 꺾으려면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막 대입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힘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항상 너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기 전에 한번 스스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